이게 제가 예전에 그 딸기 잡고 이렇게 했는데, 복분자하고 비슷하지만 복분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고무딸이에요, 고무딸. 고무딸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무딸이 이렇게 지금 꽃무리가 쫙 예쁘게. 야,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녀간 뒤로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사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이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거 일도 못하시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해그름에 아침 일찍 하고 해그름에 이렇게 이렇게 밭을 이렇게 자포를 이렇게 베가지고 중간중간 피하셨네. 이렇게 키우고. 이야, 그래도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한낮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겁네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뭐 숨이 탁탁 막힐 만큼 이렇게 뜨겁고 그런데, 야, 어르신께서 정말로, 아유, 나중에 보고 제가 손이 돌아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자풀 있죠. 이렇게 이 화전밭 여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올라오니까 이 풀을 베다가 여기 풀을 베다가 자, 어르신께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풀을 빼나셨더라고요. 이거 베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 쉬고 있더라고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주 제가 보고 이거 자풀이지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나중에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싹 깨끗하게, 제가 또 출신이 또 시골 출신이라서 낯질 좀 하거든요. 싹 빼가지고 이거 좀 어르신 또 이렇게 또 근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르신께서 수박 농사 지나 보십시오. 수박도 심어놨고. 아이고야, 제가 그 예전에 요 앞전에 왔을 때 고추밭에 물 주고 했던 그 부분들, 아이 고추가 이렇게 많이 싱싱한 많이 열었습니다. 아이고야,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만큼 고추잎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운 없이 택택 꼬투리져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자, 여기 이곳이 저 어르신 집 바로 저 뒤에 돌아가는 요 산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돌 사이에 보면은 그렇죠, 뱀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그런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곳입니다. 하루에도 뱀이 나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난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뱀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이 돌 사이사이 보면 이 뱀 구멍이 많답니다. 이게 뱀도 여기서 많이 출몰한다는데, 아이고, 지금은 다행스럽게 뱀이 안 오기는 합니다만은 언제 그놈들이 놀지 모릅니다. 그 제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자, 언제 봐도 정겨움이 묻어나는 불빛이
야, 오늘 정말 저 한번 보십시오. 구름 한이 없습니다. 구름 한이 없는 이 아주 그 청명한 날씨에 어르신께서 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저 이렇게 그 어깨가 처진 모습 보니까 아유 정말 제 가슴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저기 환경을 보십시오. 와, 정말 뭐. 저 산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많이 숨어 있겠지요. 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산새와 동물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그, 곤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산 속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또 이렇게 그 오래전에 사셨던 그 화전밭도 있을 테고, 정말 산시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곳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이야, 보십시오. 자, 정규미 묻어나는 고향의 집. 자, 삼척 굴핏집 어르신 댁입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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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다. 자, 오늘 그, 우리 굴핏집 어르신 저 삼계탕 드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될 텐데, 자, 오늘 그,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제가 딱 찾아낸 거. 때가 7일 정도가 돼. 아, 그래 그래. 우리도 너무 쌀이 고마면 되는 거 쌀이. 쌀은 어떻게 펴진다고 지금? 네, 쌀 금방 펴져요, 맞아요. 찹쌀이 좀 나을걸? 아니라, 찹쌀이 좀 빨리 펴져. 그런 거야.